자, 드디어 섭씨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자, 이곳 섭씨도 영상은 두 편으로 올라갈 예정인데요. 1편에서는 해루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2편에서는 갯벌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루피쌤, 해루질이 뭐예요? 네,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바다 갯벌에서 밤에 횃불이나 조명을 켜면은 물고기들이 몰려듭니다. 이런 물고기들을 잡는 전통 어로 방식 중 하나인데요. 오늘날에는 달려드는 물고기뿐 아니라 낙지, 고둥, 게 등을 잡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갯벌 체험과는 다르게 해루질은 바다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꼭 확인하고, 또한 어민들의 삶이 터전이 되는 마을 공동화장에서는 해루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루질이 가능한 지역을 알아본 후에 해야 합니다. 해루질은 밤에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몇 시에 할 수 있나요? 네, 오늘 간조는 저녁 12시 1분인데 2시간 전인 10시부터 해루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장과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뿅. 신체를 보호해주는 가슴 장화와 장갑, 위급상황 시 전화를 할 수 있고 알람 설정해놓은 핸드폰,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줄 헤드랜턴, 위급상황 시 자신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호루라기, 마지막으로 집게가 있습니다. 활동할 때는 간편한 복장을 입으시고 항상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장갑과 장화를 신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잠시 후 10시에 해루질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 10시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루질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지금 여기 보면은 고둥이 되게 많이 붙어 있는데요. 이 고둥은 단단한 껍데기와 여기 보이는 뚜껑으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큰 뿔소라도 고둥의 한 종류인데, 그 뿔소라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그 껍데기를 깎아서 악기로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여기 망둥어 새끼도 하나 있네요. 소라기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면은 숨어버려요. 신기하죠? 다시 놔줄게요. 안녕. 물고기를 잡았어요. 놀래미 같이 생겼는데 다 큰 건지 아니면 아주 작은 건지 모르겠네요. 무튼 손으로 잡았습니다. 바다의 청소부라 불리는 갯강구예요. 박하지는 이렇게 돌 밑에 사는데요. 없네요. 여기 너무 깊나? 박쌤이 찾았어요. 숨은 그림 찾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해루질을 멈추고 육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만 더 잡아야지 하면은 바다에 고립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육지로 복귀하세요. 오, 애벌레 같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나나 계속 있어. 지금 제 꺼내볼까요?